40년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서 별로 잘 쓰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았는데 마지막 이혼할 때도 재산을 좀 줘야 하거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안 주려고 막 꼼수를 부리고 제재를 부려서 제가 이제 소송도 했고 그래서 절거를 한 3년 했다. 이번에 이렇게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애들도 내 편이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소홀한 점도 있었고 뭐 나도 피곤하다 보니까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진 못했겠지만은 네. 우리 남편이 싫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아니,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화면에 나오니까 뒤로 가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싫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이혼하자 그리고 이제 둘을 안 주고 이혼을 하고 많은 꼼수를 부렸지만 저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돈을 찾아갖고 나왔거든요. 별거 한지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또 나의 삶이 후회 어떻게 될지 또는 이 상황이 내가 팔자가 바쁜 건지 복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이 복잡해서 우울해지고 또 애들도 아무도 제 편이 없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잘 키웠고요. 그런데 너무 마무리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도 않았는데 이 남편이 돈 좀 벌고 잘 나가니까 나를 그냥 아웃시켜버린 것이거든요. 대준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쥐띠예요. 74살인가요? 3살인가요? 12월 3일생이에요. 근데 놀고 있다 10년 전부터 좋은 직장에 갔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이 막 명예가 막 생기거든요. 우리한테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너 필요 없다.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건 누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웃당한 건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물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전 생활비도 안 받고 내 돈으로 벌어서 살았는데 이 남자가 지가 돈도 좀 잘 벌고 잘 나간다고 나를 그냥 아웃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속상하고 그렇게 지은 죄는 없지만 우리 남편 뜻에 어긋나게 또 행동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날 삶은 좀 어떤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세요 어머니 팔자가 바쁜 거 어머니가 칠순이 넘으셨으니까 어머니신데 네 어머니 팔자가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뭐예요? 돈 없는 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왜요? 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젊은 날에 결혼이라는 거 해서 아들 둘에 딸도 하나 얻으셨죠. 맞아요. 그쵸? 그건 행복하지. 남편도 계셨고요. 네. 그 마무리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그게 팔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네. 그것도 못 가진 사람이 팔자가 안 좋은 겁니다. 어떤 걸 못 가진 거 다시 말해서 저는 결혼을 못 해봤습니다. 잘생기셨는데. 아니 그거는 상관. 그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5남매 중에 제가 제일 낫다고 했으니까 그거가 인물이 좋으신데. 그것도 그것도 잘 보셨어요. 근데 이게 팔자가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세요. 할 건 다 했다.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어머님도 이제 물론 저하고 저한테 비하시면 20여 년이나 선배시고 그러신데. 이제는 좋아짐이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런 쪽에 연세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데 인생은 뭐 요즘에는 뭐 80부터라고 하시니까 뭐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30년 세월은 남으셨는데 이제까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로 그거는 첫 번째로 남편하고의 사랑이고 뭐 그런 거겠죠. 지금 뭐 거의 한 40년 이상을 살아오셨잖아요, 두 분이. 그렇죠. 그 속에서 자제분들도 세 분이나 나으셨고. 자. 그럼 열심히 또 공무원 쪽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사셨고. 돈이라는 걸 추구하고 일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남편하고의 관계가 소홀해지셨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한참 융성하게 움직이실 때는 남편이 좀 치여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가 또 아이들하고도 또 엄마로서의 줄 사랑도 조금 못 주다 보니까 아이들도 대면대면 해줄 거고 대신에 그런 부분을 남편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남편하고는 또 궁합이 조금 맞아졌을 거고요. 합의됐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치이는 격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머니 팔자는 신강하십니다. 너무 강하세요. 팔자가 강한 것만이 아니라 인성도 강하세요. 어떻게요? 보기는 순한데.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생각에 어머니 얼굴로 거울 맨날 보니까 순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 그런 말씀하죠. 반들로 콕 쑤셔도 피도 안 나오게 생긴다니 아마 어머니 쪽일 거예요. 인정도 있는데. 그건 어머니가 인정이 있던 게 남이 봐줘야 되는 거지 내가 인정이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쁜 사람 이건 아니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똑똑하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천수지에. 그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들을 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분이 계속 이날 때 치이신 거예요. 치이다 보니까 작아지신 거고 작다 보니까 그 치이는 과정 속에서 기준님은 어머니께서는 별로 말을 안 했지만 남편들 남자한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목숨 같은 게 일이에요. 일입니다. 내가 남편이 할 일이 없으면 목숨이 그러니까 정년 퇴임만 하시는 분들이 내가 퇴임하면 전원주택 지어서 뭐 어떤 살아보겠다 그렇게 마음들 먹는데 퇴임하는 순간부터 늙은이가 돼버립니다. 그럼 요즘에 정년이 61 뭐 환갑에 거의 정년들 하시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일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폐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못 하신 남편분이 얼마나 치였을까요? 그렇죠. 20년 놀아서 20년 그렇죠? 공무원 생활하다. 근데 그게 또 있습니다. 어머니 아까 사주를 이렇게 언뜻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조선이란 나라에 뭐 첫 번째 공주라고 칠게요 제가. 네. 그러면 제가 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돈 없는 양반이라고 칠게요. 끼니 걱정하는 양반. 네. 네. 제가 끼니를 걱정하고 있어도 네. 어머님의 팔자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며느리로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은 주질 않을 겁니다. 왜요? 제 아들이 남편도 그 소리를 해도요? 제 아들이 치이니까요. 우리 남편도 그 소리를 그렇죠. 했어요. 그겁니다. 이게 아니 그냥 들어보세요. 똑똑. 그나마 이게 치인다는 거는 열심히 살아오신 재미밖에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든 살으려고. 근데 그게 사주라는 게 우리가 궁합이라는 게 네. 그게 맞는 겁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분이 맺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엄마 쪽이 강한 거예요. 이분이 남자 쪽이 아버지 쪽이 치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강한 엄마만 보고 살게 되고 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엄마한테는 뭐예요? 공부해라, 뭐해라, 니네들 할 거 똑바로 해라, 뭐해라.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되는 거죠. 그게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 걸 모르세요. 모르고 세월이 흘러오신 거예요.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 눈에, 자제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엾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엾은 거죠. 그 엄마는 돈 번다는 명목 아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버지는 치인 거고요. 선생님은 철학이네,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머니 잘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잘 살아오시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잘못을 묻는다면요. 엄마한테 물을 게 아니시죠. 어머니를 그렇게 낳으신 할머님한테 여쭤야죠. 근데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요.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온 70년 인생에 왜 종을 치려고 왜 황혼이혼이라는 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연속극에서 나오는 얘기가 왜 어머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우리 남편이 돈을 안 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세요. 이제까지 남편은 나름대로 아버님 나름대로는 서름이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서름도 아니에요. 마누라한테 서름이에요. 맞아요. 비수를 갈고 갈았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직장 잡자마자 나를 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버님이 쥐띠에 12월 뭐 며칠이라고 네, 생일을 13일생. 늙어갈수록 제복이 생기는 양반입니다. 그래 우리한테 복 있어. 아니 늙어갈수록 제복이 생길 겁니다. 직장...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도 가면서 늙어갈수록 아버님이 제복이 늘어나요. 맞아요. 잘 나가. 자식들이 누구를 쫓아갈까요? 제복 있는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도 없어요. 그럼 보세요. 뭐가 억울해요. 왜요? 지금이라도 그럼 보세요.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명이 얼마나 기냐고. 누가요? 어머니요. 좀 적당히 살까 도르니까. 더럽게 길어요. 저도? 더럽게 길어요. 뭔 그렇게 그게 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도 지겨워. 100살에서 한두 살 빠지면은 정말 정말 더럽게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더럽게 개인명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20년, 30년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를 혼자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시든 아니면 남편하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삐걱거림이 있었던 그 살을 왜 그 젊었을 때는 안 풀으셨냐는 거죠. 네. 얘기했잖아요. 원체 강하시니까 공주일지라도 내가 끼니를 걱정하는 양반집이라도 내 자식을 안 준다고요. 왜? 네. 내 자식이 치니까. 네. 근데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그 강한 기운이 꺾였다는 거죠. 엄마는. 네. 근데 이쪽에서 참고 참았던 게 이제서야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끝내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건 뭐를 하건 서류에 도장, 서류 문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서는 들어온다는 거는 이혼 서류라도 하고 뭐라도 하겠죠. 네. 근데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네. 가지고 있는 살들 풀으시면은 남편하고는 사실 거고요. 네. 아들한 애들한테도 엄마로 남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살을 어떻게 풀어요? 그건 우리네들이 하는 거죠. 구슬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일종의 살을 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살을 안 풀면 그냥 외롭게 가도 혼자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놈 팔자가 더러우니까 빚을 갚자 해서 요양보호사를 하고 요새 땀 빠지게 뛰어다녀요. 돈도 벌고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뭐 봉사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늙으면 이제 요양 자격증을 따고 다니면서 바쁘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속도 좋다. 나도 지은 죄가 많으니 네. 팔자가 더럽고 더럽다 보니 갚아야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일을 하고 착한 여러분. 근데 결론은 내 자식도 내 편 하나가 없고 그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자, 치는데 자식인들 안 치겠냐는 거죠. 어머니가 가지고 태어난 가족 사주에 어떤 면에서 강해요? 사주에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기록이, 간단한 간단한 말씀으로요. 아무도 없는 척. 이제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저처럼 되신 거죠. 외롭고 고독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도 기대할 신이라도 계시죠. 그나마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지막하게도 어머니 팔자대로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어머니 팔자대로 가시든지 아니면 남편분하고 자식들하고 우리 어머니가 갖고 계신 살을 풀고 하나가 되실는지. 근데 우리 남편이 돌아올 확률은 없는 것 같다고 거의 그러던데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요. 살은 풀으시면은요. 어. 살은 풀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풀으시면 그래도 그렇게 모나셨던 분이 유하게 둥그러게 하는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한 느낌이 아니라요. 타고난 팔자가 강하시다. 아, 팔자라는 건 1951년도 몇 월 며칠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신 그 사주가. 근데 내가 그래도 겉으로 볼 때 후천적이든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났지만 또 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강한 것이 유지되면 살았겠죠. 근데 뭐가 강할까? 그리고 아니 그리고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서두 얘기가 할 때 이렇게 둘러내고 이렇게 한 게 우리가 소위 그럽니다. 사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머물러 있죠 어머니한테? 그게 뭔 말이래요? 못된 생각 많이 하세요? 이러고 살면 뭐하나 저래서 살면 뭐하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우울해서 약은 먹었어. 근데 결코 죽고 싶진 않아요. 절대. 아니 그리고 험하게 주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좀 부모 형제 중에 주변에 좀 계세요. 글쎄 모르겠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어머니 세대가 아니라 그 위에 세대에서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한테 답답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원인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죠. 살풀이를 해야 한다. 그게 일종의 그 살은요. 세월이 지나오고 40년, 50년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도 안 풀리고 남아있잖아요. 그게 끝까지 와서 결국은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갈라쓰게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그러니까요. 궁합적으로만, 띠궁합적으로만 본다면은 극과 극이거든요. 그것도 극과 극도 아주 큰 그래도 그냥 이쪽도 왕이고 이쪽도 왕끼리 부딪히는 형국인데 4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그 살이라는 거 그게 무서워서 그래서 살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살 그래. 그리고 나는 또 배 아픈 게 진짜 우리 남편이 더 잘 되는 거야. 지금 막 귀가 펄펄이 갖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될 겁니다. 내일보다는 근데 그런 모르고요. 남자 나 싫다고 떠난 남자 그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어머니가 70평생 살아오신 기준에는요. 제가 무속 우리 샤머니즘 이 무속이 갔다가 제가 잣대를 대서 제가 이해를 못 시켜드려요. 네, 그렇지만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라는 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이. 말이 맞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신데 그런 일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건 기적 같은 일이다 해도.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아 근데 결론은 저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노후에 쓸쓸히 늙어가지 마시고요. 엄마가 되시고요. 아내가 되세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듣고 싶잖아 마음이. 그러니까요. 되지도 않는 일이. 기적같이. 기적이 아니라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살이 있으니까 갈라지고 멀어진 겁니다. 살을 없애버리면요 가까워지고 붙습니다. 처음에 바로 붙었다고 뭐 살풀이 했다고 해서 바로 붙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아들이 전화 올 것이고 딸이 전화가 오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남편도 돌아올 것이고. 근데 우리 남편이 독종이라.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남편분 아버님 입장에서도 엄마 독하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분한테 살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예, 예.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내가 똑똑하지도 않은 것이 간호는 멍청한 짓인지 그건. 난 똑똑하지도 않고 멍청한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죽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선생님은 그대로. 아니 보세요. 이런 재주가 있잖아요. 아니 이런 재주 있으면 뭐예요. 넘들 다 가는 장가도 못 가고 새끼도 없는데 그게 맞아. 기본인 거예요. 사람이 맞아. 어른이 됐으면 사랑도 해야 되고 자식도 그리고 세상에 나왔으면요.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나왔으면은 나 제사 지낸 놈이라도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네요. 참 발자재가 너드럽죠. 그러기도 해도 맞다. 가자.